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9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선생님, 제가 국어, 영어, 수학 등급이 올 2등급 중간 정도가 나왔는데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는 문의가 와서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과는요, 먼저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이렇게 세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과목을 반영을 2등급 중반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100m 달리기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100m 달리기 실시를 안 하고 우천시에서 10m 왕복 달리기를 실시했는데 그거를 그냥 100m 달리기로 저희가 환산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m 달리기의 기록을 남학생 기준 12.6초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물뛰기를 270cm, 그리고 마지막 유연성을 25cm라고 가정한다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반대로 조금 제자리 물리뛰기를 한 275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자신 있는 게 제자리 물리뛰기 275로 올리고요. 유연성을 한 23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자리 물리뛰기 278까지 올린다. 이렇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선생님, 제가 유연성이 안 좋고 제자리 물리뛰기가 잘 나오는데 그럼 이건 가능한가요? 자, 제자리 물리뛰기 만점으로 잡아볼게요. 제자리 물리뛰기 285로 만점을 잡아보겠고요. 그리고 유연성을 20cm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유연성이 너무 안 좋은데 서울시립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친구들 꼭 잘 보시고 유연성 안 돼도 다른 과목과 성적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학교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